고이세븐틴 중에 가장 재밌게 본 편이 있다면? 수능 특집. 수능 특집. 고이세븐틴 보면서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거 좀 약간 예측 별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다, 이거. 재밌다고. 오케이, 디누야, 질문. 네, 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딱 먼저 보인 댓글이 있어요. 네, 뭐예요? 그 쿱스 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면 캐럿들이 자기 생일은 12시에 그렇게 챙겨서 잘하면서 네. 캐럿들 생일을 12시에 안 챙겨주냐고. 와, 이거 너무하네. 왜 12시에 정 안 해줬냐. 형은 삐지면 안 돼. 어쩌라고. 와, 최승철. 와, 형 이제 끝이네요. 최브랜드 평판. 아, 좋아요. 무지개 반사 실트 갑시다. 살짝 잘생긴 척 하면서 마무리. 너희들 선생님 말이 장난 같아? 네! 진짜 죄송한데 한번 쫄은 척 좀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너희들 선생님 장난 같아? 네! 그래, 무섭지 선생님? 네! 이거는... 역사 현우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저 캐인데 정말 진짜 너무하네요 캐럿들. 아~ 노잼윤이시여? 노잼윤의 에스쿱스 우지 번원.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아니잖아. 비주얼로 가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밌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예능으로 갑시다. 재미없는 그룹. 세븐틴 재미없는. 我断奶了你看 他说你们两个真的长得像你们粉丝说的不是我说的那肯定不是我们粉丝为什么你们俩长得像呢肯定不是我们粉丝就像你看就算是说他们俩长得像长得还真挺像那真像今日も楽しく遊ぶ안하셨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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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쵸 그쵸 소소소 이조 됐어 워실라우후 이조 됐어 부실창실 부실창실이라고 상수 워실라우후 부실창실 我是老婆，我是主打。我是唱歌。马上好，他听不见。他听是主打。我是唱歌。我听的。我要拿出阿信。对。啊，这肯定没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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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肯定没
Third time meeting. Do you remember me? I do, actually. Are you serious? Because this is actually our first. Oh my god, I'm sorry. Thank you. 그럼 즐거. You picked on 아니라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아 그래요. 정한 오빠 등 뒤에 누구? 아 여기 제가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천상계에서 내려온 제 천사 친구예요. 보이시나요? 인사해. 싫어. 누워서 먹을 거야. 나 누워서 먹는 거 좋아해.
내 맘이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상관해. 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고 싶다고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 알았어. 디누 아버지가 약속 10분 전에 가라고 하셨어. 알겠어. 갈 거야. 이제 끊어. 오빠 왜 항상 겉옷만 입고 있어요? 옷이에요, 옷. 야, 진짜 내가 겉옷만 입는 게 취미가 아니라 이건 옷이야. 자고 싶어서 부위 끌 준비하는 듯? 그래, 맞다. 자고 싶다. 근데 그래서 끄는 건 아니거든. 2 4 정원이한테 잘해달라고? 사랑이나 해라. 酒店背景好看，哦，你跟我看，你看我直播，你不看我，你看我背景，你还夸背景好看。背景音乐好听，对你跟我直播，你不看我，你不听我声音，你听背景音乐是吧？衣服好看，买去呗，买去买，去逛街去。唉，热不热？不热。 我热，我就脱了。我热，我才穿呢，对不对？来什么链接？你们的网速比我都快，自己查去。眼镜好看。后面的红绳是干嘛的？辟邪的，就开始了。这直播又看我后面红绳，这你们都能看见。不是我绑的，还能是真辟邪啊？你们还镶嵌辟邪的？这我在酒店呢。 那绑绳干嘛？他们的设计，他们的设计师设计的，我哪知道？真的，我在这都住好几天了，我才看见。你瞎吗？唉。 뒤에 누군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나 진짜 끌 거야. 아, 나 혼자 있단 말이야, 제발. 왜 이래? 아, 민규야 뒤에 뭐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오늘 거기서 혼자 잔다고, 진짜로.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 혼자 잘 거라고, 오늘 밤에. 미치겠다,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요, 진짜. 민규야, 뒤에 누구야? 아유, 유치해, 진짜. 몇 살이야, 너. 일로 와. 왜 자꾸 이렇게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삼촌이니? 입술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삼촌. 입술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삼촌. 삼촌. 오빠. 삼촌 아니고 오빠. 삼촌. 할아버지 누구니? 그래, 이렇게 놀리는 게 재밌을 수 있어요? 마치 나만 지금 25살인 것처럼. 분명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 내 친구도 있고 내 누나도 있을 텐데, 형들도 있을 거고. 왜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삼촌 살 빠졌다. 살을 빼고 있지만 삼촌은 아니라는 거. 민규 아저씨, 나 민규 아저씨 자꾸 형 참 삼촌이래. 너도 그렇게 불리도 되지. 어? 아저씨?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민규 아저씨. 삼촌, 나 다음 주에 시험이야, 어떡해. 에, 삼촌이 뭘 어떻게 해주겠니. 아저씨 잘생겼어, 고마워. 짜식. 짜식. 저는 6살이에요,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요? 6살이 벌써 핸드폰도 있고 좋겠는걸? 그래, 6살이면 삼촌이라 불러야지. 너 왜 맨날 이름 삼촌 댓글 읽어? 아저씨, 삼촌, 너 항상 너 짤리 다 그런 거 나와. 좀 그런 거 그냥 무시해. 나 무시해? 무시해. 아, 재밌잖아, 6살이라니까. 지금까지 안 돼! 안 돼! 우리가 안 돼! 지금까지 세븐틴에서 갔었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이것들이 이겼다.
사람들 노래 틀어.